극한 견주를 연재 중인 마일러 작가입니다. 오늘은 소미를 키우면서 보고 느낀 대형견 관찰기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극한견주 1화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소미의 털이 빠지는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특히 털갈이하는 환절기에는 자주 매일 빗질을 해줘야 합니다. 털이 계속 날아다니거나 소미가 먹을 수 있으니 청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매번 눈여겨보지 않으면 먹으면 안될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털을 빗질해줄 때 빠진 자기 털을 먹기도 하고, 특히 산책 가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막 무조건 입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주고 먹으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대형견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책을 하는 중간에 계속 갑자기 뛰거나 하면 주인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초크 체인이라는 훈련 용품도 사용해봤고, 가슴줄도 사용해봤고, 자동줄도 사용해보았는데요. 스프링 탄력밴드가 붙어있는 리드줄을 가슴에 달아서 사용하는 게 소미에게도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잘 늘어나요. 오늘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영상 하단에 나만의 반려견 훈련 노하우가 담긴 사연과 사진을 포토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전달드립니다. 1등으로 뽑히신 단한 분께는 작가가 추천하는 반려견 생필품을 선물로 드려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극한견주 웹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극한견주의 마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